많이 받았고 서로 또 교감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고 팀원 조합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견제가 되나 싶어요. 이게 좀 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서. 3모델의 완성은 워킹이죠. 제 시그니처 워킹이 굉장히 유명한데 아카데미에서는 제 런웨이가 교재가 되기도 하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워킹을 선보이겠습니다. 와우. 네. 시그니처 워킹? Let's go! 지금 생각한다. 오, 손이 약간 이거. 아, 손이 있네. 아, 손이구나. 와. 손이 있구나. 괜찮은데? 그러면 방금 워킹에서 어떤 디테일을 잡으면 될까요? 내가 한 마리의 백조, 호수 위에서 떠도는 백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역시. 잠깐만. 웃어요? 웃겨요? 아니. 아, 멋있네. 진짜. 멋있어. 아, 백조. 멋있습니다. 자니 씨도 보여주시죠. Show me your Johnny. 그치, 원래 탑 모델이었잖아요. 난 좀 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때 당시에 핫했던 워킹을 한번 보여주죠. 오, 그때 당시에. 기대돼. 네, 워킹의 포인트. 뭐랄까 진짜. 약간 떠 있어야 돼. 몸이 약간. 바닥을 밟지를 않아. 오, 바닥을 안 해. 오, 바닥. 오, 투스텝이다. 투스텝이다. 약간 글라이딩. 선배님, 자기 걸음걸이가 좀 웃기신 것 같은데. 자기가 웃음을 못 참으시는 것 같은데. 아, 글라이딩인데? 7, 8. 아, 저희 카운트 내가 알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신나 보인다. 와, 멋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Alright. 스텝을 할 마음이 있으면. 발목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이널 미션은 각자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스타일링과 시그니처 워킹을 함께 선보이게 됩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꽃, 런웨이 미션이죠. 의상들과 패션 아이템들을 활용해서 스타일링하고 런웨이를 멋지게 걸어오면 됩니다. 개인 미션에서 우승한 이해찬 지망생 의상과 아이템을 먼저 픽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부럽다. 아, 몇 개씩 고를 수 있어요? 다 골라도 돼요. 어, 있는 거 다 써봐. 진짜 쇼핑하는 것 같아. 의상을 선택할지가 참 궁금해지네요. 근데 신발 한 짝만 신는 거죠? 네, 한 짝만 필요합니다. 아, 다 골랐습니다. 와, 굉장히 빠르네요. 굉장히 기대되는 착장이군요. 네. 이제 다른 지망생들은 순발력을 보여줄 차례예요. 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네. 동시에 달려가서 네. 패션 아이템을 픽하고 right. 스타일링을 right. 완성하면 됩니다. 오케이! Okay. 자, 하나, 둘, 셋! 안 돼! 이런 열정 보기 좋아! 우리도 한때 이랬지. 아, 알잖아요. 야, 이 옷은 모피 코트. 아, 이거 내가 봤는데요? 14년도 컬렉션에서 입었던 건데. 아, 그게 아직도 있어? 아, 저게 이거? 아직도 나오네. 저 네잎클로버 컬렉션. 됐어, 나는. 아, 정말 본인은 어떤 스타일링으로 또 워킹하고 싶은지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네요. 이제 런웨이 타임이에요. 2021 도영 SS Collection
미션에서 가장 아쉬웠던 유닛에게 페널티가 준비가 돼 있어요. 아하. 페널티를 공개하겠습니다. 나유타 지망생의 페널티는 자기만의 색깔을 좀 나타내는 게 좀 안 보였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나유타 지망생의 페널티는 펀치 앨범 와, 머리에 와. 올리고 워킹. 아, 그러면 떨어뜨리면은 떨어뜨리면 그 사람이 오늘 밥 사는 거예요. 와, 좋은데? 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이 오디션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타! 나와주세요. 어, 유타! 오! 오! 진짜 쩐다. 와, 손의 포인트 보세요. 어이, 혓바닥 봐, 혓바닥. 와우. 오. 떨어지면 밥 사기야, 떨어지면 밥 사기. 아, 근데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네요. 오. 나도 1977년도에 진짜? 이걸 연습했거든. 약간 하이틴 스타 같기도 하다. 이게 사운드 밸런스지. 어. 우선. 예. 됐다. 3, 2, 마크! 마지막으로 이마크 지망생 눈을 감아주세요. 부러운데? 와, 저거를 준다고? 아, 대박이다. 눈을 뭐라고? 뜨세요. 눈 떠주세요. 좋다. 이마크 지망생의 페널티는 오리발입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신발을 신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도 신어보면 나쁘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let's go. 와, 그럼 모두 이거 행운을 빌러요. good luck. 이거는 하나의 레슨이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인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길 수 있게 잘 해봐야죠. 이 마크! 와, 와! 마크! 귀엽다, 귀엽다. 이게 멋있다, 패션. 오! 오, 맞다. 슬라이드 더. 나 지금 파리에 온 것 같아. 펀치, 펀치! 아, 에이. 아, 아니 이거 뭐야? 이건 왜 하는 거야? 아, 개인적으로 저는 좀 충격 먹었던 컬렉션이 있어요. 여기서 컬렉션이야? Tail Sea
너무 웃겼어요, 진짜로. 웃겨요? 러너는 러너를 진지하게 임하지 않는 내 거예요. 마음을 웃겼어요. 제가 1982년도에 눈 감으면서 런웨이 워킹을 시도해 본 적 있었어요. 와. 그때 참 세계적으로 되게 이슈였죠? 이슈가 됐었는데 네, 그때 기억납니다. 테일 씨가 그걸 시도했는데 그게 연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살짝 시도는 좀 좋았어요. 사실 제가 너무 급하게 이 패션을 조합하느라고 살짝 워킹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는데 부족한 면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하지만 패션 자체 단연 1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고 재현 씨의 신발이나 뭔가 애티튜드는 마음에 들었어요. 내 친구 톰 포드가 참 좋아할 스타일링이었어요. 방금. 특히나 이 보우타이 이 속으로 보이지만 안 보이는 그런 셔츠가 근데 제 친구 미우미우도 와 인맥 그 친구가 항상 하는 리액션이 있거든요. 정말 좋을 때 나오는 일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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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미우 미미미미미미미미 마크 씨의 그 오리발 스킬 저는 이 제스처 진짜 한 마리의 펭귄 맞아 이 모자도 잘 어울려 그리고 제가 1092년도에 또 파리를 갔었는데 1092년도 현년저인데 네. 살아있는 네. 화석이다 네. 맞대 와우 그때 유행했던 오리발이거든요 태웅 씨의 저 자켓은 태웅 씨의 저 자켓은 정말 텍사스에서 입고 싶은 그 워킹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오 그니까요 딸을 고민했습니다 네, 어떤 신선한 충격을 드릴까 매거진에도 좀 많이 실릴 것 같아요 매스컴에도 좀 런칭이 되면서 디스커버리 어, 아 근데 정우 선배님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아, 좀 유학하다 오셨나 봐요 리미티드 에디션 발음이 좀 내셔널 내셔널 지오그래픽인데 유니버시티 스쿨 나왔어요 야 잘하는데 도영 씨의 장갑이 마음에 들었어요 진짜 나는 이렇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난 진짜 신경 썼어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성도 오,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포인트는 이 이거 뭔지 아세요? 몰라요 벨트 알고 싶으세요? 이건 사실 오케이 다 들었다고 칩시다 드디어 결과가 나왔어요 자니스의 5월호 커버를 장식할 넥스트 5월. 5월이다 바로. 5월 바로 제발 두구두구 제발 3, 2, 1 하면 나다 아니 지금 근데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3 근데 본인들도 모르는 것 같은데 헤드샷 지망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와. 기다려 오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소감 한번 해주세요 그 생각보다 놀랍지 기다려. 않은 결과고요 저희 심사위원분들도 저를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다시 저의 새로운 패션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ngratulations! 진짜 멋있다 이 거만함 사람들이 참 싫어할 이 거만함 나는 이걸 아름답게 보이고 싶어요 무엇보다 그 두 눈에 자신감이 꽉 차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가능성을 넓게 봤고 이 세상에 다르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달라도 멋있다는 걸 저희가 표현하고 싶어요 맞아요 멋있네 축하해요 이해찬 지망생 Alright! 네 모든 지망생들 어려운 미션 수행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멋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종 우승자는 한 명이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톱 모델입니다 와, 멋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넥스트 탑 마로로서 엣지 있고 네오하게 엣지 생각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댄스 댄스 파티 엣지 있게 한 명씩 들어갈까요? 지금처럼 저의 이런 센스 저의 타고난 감각 이런 천재성을 대중분들 아니면 패션 관계 종사자분들 보여드리고 싶네요 100%를 보여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했다는 건 더 많은 부분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모델로서 우선 밀라노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또 제 이름을 이용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풀 산로랑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데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었던 좋은 쇼케이스였던 것 같고 계속 더 나아가는 인디비주얼이 되겠습니다
차는 네, 인정할 수 없어요. 왜 내가 1등 아니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너의 패션을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오디션에 나가려고. 여기는 저 레벨이랑 좀 안 맞아가지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델 일을 그만두고 빵집 사업을 해볼까 해요. 이렇게 큰 도전을 한번 해봤으니까 뭔가 빵도 더 잘 만들 것 같고 열정이 또 생기네요. 그만둘 거예요. 재미없어요. 재능 있는 저를 못 알아보는 잔이지들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결과는 결과일 뿐이고 저는 즐겼으니까 만족합니다. 그때도 자연스럽게 제 발이 이끌려서 네오 모델 코리아에 나왔던 것처럼 언젠가 또 이끌려서 가게 되지 않을까. 저의 선생님이랑 같이 이게 함께 또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고 꿈을 키워나가시는 지망생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저 또한 배울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말로 하자면 후련한 것 같아요. 오케이. So who? So who? Will be the next time model. The next time model. Is it you? Is it you?